안녕하십니까. 자기체 살리기 치조과 전문의 닥터 잇몸짱 배승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치조골 이식 수술입니다. 치조골 이식 수술은 잇몸뼈를 재생시키기 위한 수식인데요. 치조골 이식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아 주위 치조골 이식 수술. 두 번째, 임플란트 주위 치조골 이식 수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치아 주위의 잇몸뼈를 재생시키는 수식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조직 유도 재생술이라고 하고요. 좀 생소한 단어이실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그림과 같이 치아 주위에 뼈를 이식해서 치아를 살리는 잇몸 수술입니다.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수술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임플란트 같은 특약이 유지되려면 잇몸뼈가 임플란트를 잘 지지하고 있어야 되듯이 치아를 잘 지지하기 위해서는 치아 주위에 잇몸뼈가 많아야 합니다. 즉,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치아 주위에 잇몸뼈를 이식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치아 주변에 뼈 이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선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수술과 치아의 치조골 이식 수술 하는 거를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자, 우선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수술 동영상입니다. 대개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뼈가 약해져 있죠. 이 약한 부분에 임플란트 심기에 뼈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에 잇몸뼈를 이식해서 충분한 양의 잇몸뼈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립하게 되죠. 자, 반면에 치아 주위에 치조골 이식 수술하는 동영상을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치아 주위에 잇몸뼈가 녹아있는 부위에 뼈를 이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차폐막을 덮어준 다음에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잇몸이 아물게 되면 치아 주위 잇몸뼈가 단단하게 생성되는 논리입니다. 잇몸뼈가 녹았다고 모든 경우에 조직 유도 재생술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골파괴 모양이 웅덩이 모양의 꽃갈콘 모양으로 파괴되어야죠. 그 경우에만 주로 가능한데요. 그림을 보시면 꽃갈콘에 참치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꽃갈콘 안에 뼈가 들어가서 뼈 형태가 유지될 수 있어야 조직 유도 재생술이 가능하답니다. 자, 실제 치료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이렇게 화살표 내 잇몸뼈가 그림의 흰색 선과 같이 꽃갈콘 모양의 웅덩이 모양으로 뼈를 담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그 부위의 잇몸뼈 이식이 가능합니다. 수술 전에 이렇게 흰색 선이 보이시죠? 수술 이후에는 뼈가 찬 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 엑스레이 사진의 임상 사진인데요. 좀 징그러우실까봐 흑백으로 바꿨습니다. 자,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 뼈가 파괴된 부분이 수술 이후에 뼈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잇몸이 붓고 뼈가 녹은 상태로 오신 환자분이고요, 치아가 흔들린 정도가 심하셨고 고개측 입천장으로 잇몸뼈 소실이 아주 심한 예후 불량한 상태로 오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더라도 치아가 아주 흔들리고 뼈가 녹은 게 보이실 거죠. 이런 분들은요, 잇몸을 열어서 염증을 제거하는데 마찬가지로 사진과 같이 웅덩이 형태로 뼈가 녹은 것이 관찰됩니다. 잇몸뼈 이식을 시행하고요, 막을 덮어주게 됩니다. 약 4개월 뒤에 잇몸뼈가 재생된 것이 확인되죠. 수술 전후 엑스레이 비교 사진에서도 뼈가 잘 찬 것이 확인됩니다. 흔들리던 치아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죠. 걱정 마시고요, 마취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아요. 수술 후에도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비용은 비교적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뼈이식처럼 부위별로 난이도가 다를 수 있고요, 뼈이식 양도 다를 수 있고요, 쓰는 재료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담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치아 살리기 위한 조직 유도 재생술은요, 치조과 전문의 치과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수식입니다. 아주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고요, 치과 의사들에게도 조금 어려운 수식 중 하나죠. 나중에 이를 발치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를 살릴 수 있을 때 이를 한번 살려보자고요. 치조과 전문의 닥터 잇몸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아 살려서요, 열심히 튼튼하게 심어보자고요. 바이바이.